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원입니다. 네, 날이 바람이 좀 많이 불죠. 자, 또 뭐 먹을까 걱정되시죠? 김치 만두 전골했습니다. 자, 따뜻하게, 푸짐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아들은 만두부터. 만두. 만두와 국. 김치. 뭐 이것만 있으면 반찬 필요 없죠. 뭐 떡도 있어. 어때? 떡도? 응. 명색이 전골. 야채는 어차피 저번에 안 먹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오, 큼직큼직하게 썰었다. 우와. 이 정도면 됐다? 면도 좀 줘? 응? 면도? 응. 한번 따져라서. 따져라서? 알았어. 자, 그럼 저도 먹겠습니다. 두부를 줘야 되는데 두부를 안 줬네. 국물 맛을. 국물 맛을 보십시오. 자, 두부도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면이 아니라서. 어때? 아, 김치를 끓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맛있겠다. 살짝 칼칼. 칼칼. 역시. 손맛은 어쩔 수가. 명색이 김치잖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족입니다. 불만족? 너무 매워? 아니요. 네, 면순이 제가 뺏을 리가 없죠. 전골은 역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너도 먼저 먹어. 빨리 빼내야 면이 안 뺄게. 네, 김치, 만두. 너무 좋아요. 두부. 집에 있는 냉장고 처리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김치를 좋아하니까 저는 갑자기 생각나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러 밥이 디저트냐고. 아니 왜냐면 전골 남으면 꼭 이렇게 볶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감자탕 남으면 볶아 먹고. 이제 뭐 그 고기 양념 남으면 볶아 먹고. 만능이지 만능. 먹는데 또 김치도 꼭 들어가. 만두가 간이 되어 있어서 반찬으로 딱 좋은데?
쌀쌀한 이라 먹으니까 더 퍼지네요. 아직 국물만 먹고 있는 중이야? 응, 아니 만두랑 두부랑. 두부도 사줄까? 응응. 아들은 국물 파. 거의 못했어 양념. 채소도 조금 드시고요. 먹고 있어요. 응. 만두 안에 채소 들어 있습니다. 만두 안에 든 채소? 그걸 채소라고 하나? 맛있다. 다들 지금 메뉴 걱정들 때문에 이거 삼시세끼 이제. 계약을 안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집에서. 김치머리가 맛있는데요. 저는 김치찌개 할 때 꼭 넣거든요. 그래? 응. 김치머리는 별로. 난 안 먹지. 응. 주말에는 이렇게 역시 냉장고를 좀 털어줘야. 아니 엄마 계획이야. 그렇게 해야 장을 또 보러 가서 신선하게 채우고 채우고 하거든. 냉장고를 안 털면 먹으려면? 아니면 엄마 먹어? 엄마 먹어. 오유 고마워. 냉장고를 안 털면 신선하게 못 채워. 따뜻한 좋다. 밤에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거든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먹을 때 엄마 튀지 좀 줄래? 엄마. 와 속이 따뜻해진다. 묵은지? 아니 묵은지는 아니야. 뭐지 이게?
김장 김치. 김장? 어. 묵은지를 이용해서는 다른 걸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김치는 역시 맛있어. 따뜻하고 조금 매워 아들? 응? 좀 매워? 뜨거. 뜨거워서? 뜨거워 매워. 네, 그걸 어른들은 시원하다고 하죠. 아직까지도 이게 시원하다 그 뜻을 모르겠어. 실은 나도 모르겠어. 덥습니다. 더워. 땀이 나서 시원한가? 그런 건가? 응. 온탕이나 열탕 같은 데도. 그래서 들어갔다.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거의 닭도리탕이 될 거야. 야, 닭도리탕이 되면 너는 닭이냐? 그럼. 말이 돼. 들어가자마자. 그냥 원래 잘부터 이렇게 담그는데 그냥 몸이 그냥 쑥 벗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아 뜨거워. 근데. 몰랐어. 바로 뭐 탈출했어. 네, 할아버님이 아 시원하니까 들어와 보라고. 아. 속았어. 다 갖는 경험. 그걸 넣어줘? 그만 먹네. 어제는 만두를 할까 했더니 몇 개 할까 했더니 여섯 개 해달라고 하더니. 근데 맛있어. 온도 올리는 데는 최고인데. 고추를 삼켰다. 어이구야. 나 방금 고추 향이 올라와서. 근데 또 막상 또 안 넣으면 밍밍하단 말이지 이상하게. 거의 다. 아 고추를 먹지는 않는데. 없으면 뭔가 국물이. 오, 큰 걸 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좀 찢어 먹는 게.
매웠나 보다.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닥이 나네. 넌 줄 걸 그랬나 봐. 밥 다 먹었어, 아들? 응. 어이구야. 그럼 안 좀만 더 나중에 건져 먹자. 응. 인사드릴까? 응. 이제 메뉴 걱정되시죠? 저녁에야 어디 냉장고에나 간단하게 들어있는 재료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